안녕하세요. 코마스닥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제 조합에 이 여섯 가지 다 알고 있죠?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의 특징, 도형의 응용에 제일 마지막 이제 평행사변형 관련된 건데요. 우리 다각형일 때 우리 원래 삼각형이건 사각형이건 이것들이 점, 꼭지점 하나, 둘, 셋, 점 네 개, 이렇게 점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삼각형을 뭐로요? 점이 아니라, CF에서 뭐야? 변으로 정의할 수도 있죠. 변으로 어떻게 해요? 자, 기울기가 다른 세 직선 이러면 삼각형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꼭지점 물론 세 개 해도 되지만 변으로 정리할 수도 있죠. 사각형도 하나 둘 윗변 아랫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변으로 정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변으로 정의된 평행사변형 또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 알겠죠? 됐어. 그래서 변을 다 선택해 주면 된다 이건데 뭐 문제는 다음 같아요. 풀면서 바로 얘기하도록 할게. 별로 어렵지 않아. 봐. 그림같이 다섯 개의 평행한 직선과 네 개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만날 때 이때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예요. 그렇죠? 자, 평행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평행선이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평행선이 있어서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평행선이야. 그러면요, 이런 건 점으로 헤아려서요 하기에는 상당히 괴롭죠. 왜냐면 이런 건 다 사각형이 되긴 되는데 평행사변형은 아니잖아, 그치? 평행사변형이 되려면요 평행한 윗변과 아랫변, 평행한 좌변과 우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엔 변으로 규정해 놓아서 변을 선택하자 이거야. 그래서 자, 일단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던 윗변과 아랫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던 빨간색 놈들이죠. 얘네한테 이름표 한번 붙여줄까? 이름표. 얘는 이름표를요. 선생님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름표 1, 2, 3, 4로 붙였어요. 그렇죠?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역할을 수행할 수, 평행한 좌변과 우변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에 이름을요. A, B, C, D라고 이름 붙일게. 그러면, 평행사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루어진다. 봐요. 윗변과 아랫변이 있어야겠죠?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 그러면 윗변과 아랫변의 역할을 수행할 거야. 다음에 저기 있던 서로 다른 몇 개?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요 두 개를 선택해. 네 개 선 중에서 두 개 선택해. 그럼 어떻게? 좌변과 우변의 역할을 수행하겠지. 자, 아랫변, 윗변, 좌변, 우변 이걸가 뭐야? 이 먼팅 세팅 돼버리면은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된다. 끝. 따라서요 계산. 얘는 6이고 10이니까 몇 개요? 60개의 평행사변형이 나타나겠다. 답은 얼마입니까?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사각형은 이런 평행사변 언제 나타나죠? 요런 평행사변형은요 자 누구누구 1번하고 4번을 선택하고 동시에 A하고 C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평행사변형. 선생님 요런 거는 4번 5번 선택하고요 C, D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어떤 평행사변이든 간에 여기 있던 4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 선택한 거를 딱 세팅시켰으면요 시키기만 하면은 어떤 평행사변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그 가짓수가 몇 가지야? 서로 다른 게 60가지가 있겠다. 어? 예컨대 사치 중에서 얘네 둘 선택하면은요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10가지예요. 자, 이거 마지막 설명이다. 만약에 사치가 6가지 중에서 A, B 이거에 확정됐다고 하자. 그때 평행사변 만들 수 있게 10가지라고 볼까요? 간다. 하나, 둘, 이거 고정. 하나, 둘, 셋, 넷. 됐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의 평행사변이 가능하다고. 쌤 말 이해갔죠? 굿. 1달러. 저게 이해가 됐으면 다음 문제가 좀 수월해져. 오른쪽 그림 같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각각 간격이 1로 일정한 절환 스퀘어 4, 한 9개짜리요. 자, 지워버리고 다시. 이런 상태야. 자. 칸이요 직선 간격인데 일정해. 이거는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둘, 네, 이렇게 일정.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일정 일정. 그러니까 아, 진짜 술 취했나? 안돼, 쉬었어. 하여튼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다. 화면의 크기가 1인 정사각형 이렇게 9개가 탄생해요, 그렇죠? 이해가 지금 뭔 말인지. 자, 이때. 1번,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개수입니다. 1번. 자, 정사각형의 개수예요. 정사각형은 뭐 그냥 헤아려도 돼요, 사실 뭐야. 정사 사이즈 하나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헤아려 볼게. 9개에다가 자, 더하기. 자, 4개짜리는요 크기가 2, 2, 2짜리는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한 개요? 이게 끝이네요. 그렇죠? 14개가 헤아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변하기가 1인놈은요 1인놈은 선택을 하나 둘 3개 해도 하나 둘 3개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3은 후 조만한 거 어떻게 9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고 다음에요 칸 2개짜리요 두 칸, 이게 두 칸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얘도 한 가지, 두 가지. 2는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한 명이가 3짜리는요,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1, 1은 1, 한 가지. 이렇게 얘기했어도 14가지. 이해 갔어요? 따라서 직접 헤아리던 변의 길이에 따라서 선택 경우의 수를 세팅, 얘랑 얘랑 세팅, 세팅 곱해줘서 나오든 간에 14개 정답을 구하면 되겠다. 그쵸? 자, 2번. 자, 2번은요, 문제에서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 사실은 이 상태에서요, 2번 문제를 묻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1번을 묻고 싶었던 게 아니라 2번을 묻고 싶었던 거야. 뭐냐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의 개수는 아까 2점 문제에서 배웠었고요. 평행 사변형인데 정사각형이 되면 돼 안 돼? 정사각형이 아닌 그러한 평행 사변형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까 배웠던 대로 정사각형 평행 사변형의 개수 전체 구할 수 있죠. 전체에서 지금은 정사각형이 예외적인 거니까 이걸 구해서 빼주자. 즉 1번 문제가 없더라도 2번 문제가 딱 나오더라도 평행사변형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는 거지. 여기다 이름표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4번 직선 얘는요 다른 색깔로 ABCD ABCD 이렇게 직선에다가 이름 붙여놓고 평행사변이 되는 방법은요 이 4개 중에서 윗변과 아랫변 2개를 선택해. 다음에 저기 있던 ABCD 중에서요, 4개 중에서요, 좌변과 우변을 선택해. 이것이 세팅되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평행사변의 개수가 된다, 이거야. 그쵸? 계산. 6, 6, 36이요. 나올 수 있는 평행사변형은 36개가 있습니다. 굳이 다 그려보지 않더라도. 36개에서 정사각형 몇 개요? 14개를 빼줄 수 있냐? 36에서 당연히 정사각형 개수 헤아려 빼주면 이게 뭐야? 22개가 바로 정사각형이 아닌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22. 보통 2번 문제를 많이 묻는데 이제 1번을 따로 한번 물어서 우리 문제 풀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2번만 묻더라도 이렇게 푼 다음에 정사각형 1번을 따로 구해서 빼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쓴 말이 같이 좋아. 마지막 문제 가자. 마지막은 평면 위에 n개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n 플러스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그렇죠?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211대. 이거는 선생님이 말했던 평행사변형의 구성 원리를 이해했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수에서의 팁을 약간 줄게. 팁 중요하죠. 산수. 그렇죠? 봐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n개의 평행한 직선 하나, 둘, 뭐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도 좋아. 하여튼 중요한 건 드르르 몇 개 이렇게 해서요. 예, 여기에 n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n 플러스 2개 만나 얘랑 만나는 n 플러스 2개 하나 둘, 셋, 드르르. 몇 개인지?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개? 네. n 플러스 몇 개?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평행한 직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211대 n의 값이니까 끝났죠. 왜요? 자, 평행사변형의 구성원리. 여기 있던 n개의 변들, 윗변, 아랫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은 서로 다른 변호 붙일까? 붙이나 말하자. 1번, 2번, 3번, 뚜뚜뚜 이게 n이죠. n. 그죠? 따라서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 두 개를 갖고 온다. 그러면은 윗변, 아랫변이 결정될 것이다. 그쵸? 다음에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 플러스 2개 중에서 몇 개? 예, 두 개를 갖고 온다. 그러면 좌변, 우변이 결정될 것이다. 그것이 세팅되는 순간에 평행사변형,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결정되는 건데 몇 개가 나타난다고 이게 문제에서요? 210개가 나타난대. 210. 이걸 만족하는 n의 값 구하라. 이제부터는 산수입니다. 알겠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해가 잘 됐으면 이식 세우는 것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산수다. 산수. 산수 시작. 봐. 얘는요. n 플러스 여기까지가 아니 미쳤어요. n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순열. 그다음 2로 나눠줘. 이게 조합. 2 곱하기 1 뗐어요. 곱하기 얘는요. n 플러스 2부터 두 개를 깔아. n 플러스 2에서 하나 빼봐. n 플러스 여기까지가 순열. 2팩 나눠줘. 이게 조합. 이게 얼마야? 210이라고. 쌤 말 이해같이. 이제 이거를요 곱하기 4 한 다음에 이걸 다 전개하면 망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요 V쌤한테 옛날부터 잘 배웠기 때문에 막 이렇게 두 개씩 짝 쪄가지고 치환할 수 있게끔 해서 4차 반지 풀었는데 잘했죠. 잘했어.
이렇게 해서요. n제곱 플러스 n으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4차 방정식 풀어 너무 잘했어. 근데 그러지 말라고! 물론 그게 그나마 최선이야. 알겠어? 최선인데 n에 관한 4차 방정식 풀지 말라는 게 팁이지. 팁! 왜? 아 이거잖아. 잠깐. n뿌리 n 어 이거 뭐 보여? 보여? n뿌리 하나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작아지고 있잖아. 자연수들이 작아지고 있잖아. 2는 4를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840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개해서 뭐 두 개 짝치고 나래치고 잘했다고 진짜 생각하지 말고 연속된 자연수 4개이기 때문에 어? 얘를 연속된 4개의 자연수로 쪼개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더 편하다고 인생 편하게 살자. 그쵸? 840 쪼갠다. 우리의 목적은 연속된 4개의 자연수로 쪼개기만 하면 돼. 얘는요 10 곱하기 84 일단 시원하게 쪼개놓고 84는요 어떻게 돼요? 얘는요 4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21? 얘는요 37에 21 연속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요 250인가요? 자 이제 맞춰보자. 5 아 됐어요. 4 5 60 되네요. 4 5 이거 2 3은 얼마야? 6 가능하지. 따라 어떻게 얘는요 840은 봐 7 6 5 4 이렇게 쪼갤 수 있냐 손에서 계산해볼까? 복습 아, 복습이란 한다. 검토 4 5 20 120 됐잖아. 그럼 어떻게 7 6 5 4 빰빰빰빰 얘가 7이면 되겠죠. 우리 하자는 정답 n의 값은요 예, 5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산수 t까지 얻어서 마무리 쳐라. 그쵸? 돌아와서 자 도형의 응용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점이건 변이건 또는 뭡니까 직선이건 선분이건 반직선은 안 나와 선분반직선은 안 나왔죠. 하여튼 문제에 따라서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 전체 경우에서 예외적인 건 뭐야 일직선 위에 3점 이상 있는 것들 또는 문제상에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파악되는 것들을요 날려서 빼서 계산하는 것들을 기본 마인드로 처리해 나가고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면서요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야 왜 이렇게 풀어야지만이 되는가 왜 이렇게 구성되는가를 꼭 이해해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가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